시작됩니다. 풍랑을 한번 울려 보게나. 안녕.
Thank you.
저는 전 출연자 모든 예비 선녀님들께 따뜻한 사랑과 응원의 박수 한번 힘차게 보내주시려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등장이요 하면 등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메이크업하고 의상 끝날 때를 잘게 계산을 했다가 그때 네. 타임을 딱 맞춰서 초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아리랑 선녀 선발대회에 우리 선녀님들 등장이요! 일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1번 이유빈. 네. 태구씨의 우리 또 우리 19살입니다. 꽃다운 나이를 또 갖고 네. 있죠. 경찰의 공무원. 네, 희망입니다. 자, 아름답다고 생각되면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아가씨, 아씨, 어머니 이렇게 세 개 파트로 나누어서 아리랑 선녀 선발 대회를 즐기게 되는데요. 자, 이제 아가씨가 먼저 네, 입장을 하게 됩니다. 고운 걸음걸이로 네, 임금님과 왕비님 그리고 내림 여러분께 심사 여러분께 정중히 절을 올린 다음에 자리로 위치를 하게 됩니다. 네. 너도 이유빈 양의 멋진 역시를 보셨고요. 우리 참고로 1번 이유빈 양은 특기가 공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부가 특히 경찰 공무원으로 네. 지금 행정직을 맡고 있고요. 참고로 2번 김소리 영화 감상이 네 취미인데요. 한복 모델이 장기 희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영화 감상을 많이 해서 영화 감독이 돼서 자신이 주인공으로 와우. 네 한복을 모델로 한 한복의 스토리를 최초로 한번 영화를 만들어 보는 거야. 저도 한복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네, 그때 같이 공동 주연으로 네. 출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복 모델의 꿈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선행에서 돌아보고 있는데요. 다음 정대에서 있는 참고로 3번 이지효. 취미가 공부이고요. 스튜어디스가 장래 꿈입니다. 네. 앞으로 스튜어디스가 돼서 세계 만방에 우리 민관 외교관의 역할을 하고 싶다는 것이 들참 후보가 되겠는데요. 본인의 특기가 공부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네.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네. 좋습니다. 네. 자, 또 스튜어디스로 우리 아리랑을 널리 홍보를 하게 될 재원. 참고로 3번 네, 이지효 양입니다. 자, 다음 참고로 4번 이영림. 김해에서 참가하고요. 취미이자 책기가 트로트 노래입니다. 그래서 장래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인데요. 제1회 네, 아들 선녀 대회에서 가수인 분이 네, 여기에 선녀가 되었는데요. 축하 무대로 이후 무대에도 준비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꿈이 가수인 우리 재원 이영희 참고로 4번이고요. 다음 참고로 5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황선녀 우리 대구시에 살고 있고요. 또 내일 아티스트입니다. 아, 그리고 장래 희망은 승무원이 되겠다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고객 한 분 한 분께 네일 아트를 배워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요즘 뭐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 장갑이나 또 커피숍에 많이 생겨서 손을 노출하는 게 많다 보니까 네일 아트가 굉장한 네, 무능한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네. 네일 아트를 통해서 또 아리랑을 빨리 선양을 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져봅니다. 자, 다음 생각으로는요. 참고로 6번 이제 들어서 나오고 있는 노다은님 서울에서 참가를 했고요. 한국 모델이 장래 희망입니다. 다음 참고로 7번 박세은 씨도 우리 미용계에 종사하고 계신데요. 피부관리사, 피부관리가 특기고요. 장래 희망도 피부관리사, 모델, 리포터가 되고 싶다고 하는군요. 네, 꿈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원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참고로 8번 이서정. 부산에서 참가를 하고요. 네, 외국을 통해서도 1호를 잘하는 특기를 가지고 있는 재원입니다. 역시 한국 모델이 꿈인 친구입니다. 네. 네. 오늘은 또 한국 모델을 하고 싶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우리 아리랑 선녀 선발 대회 취지에도 걸맞는 장래
본인의 희망을 가진 친구들 많아서 반갑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무대에서 장래 희망을 쓰게 되면 유리한 점이 있어요. 네. 한 번 협찬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의사, 약사, 뭐 변호사보다는 네. 한 번 무대에 조금 더 이제 협찬이 용이하다는 거. 네. 선배로서 네.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손절이 더 좋잖아요. 네. 근데 손절하는 게. 자, 이어서 차가우름 9번 최선영. 네. 대전에서 참가를 하고요. 악기 연출과 특기인데 어떤 악기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하는데요. 네, 웬만한 악기는 다 다룰 줄 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네. 맞는 예술 예술분들. 네. 자, 그래서 예술적인 재량을 갖고 있는 우리 재원입니다. 음악가이면서 예술가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 뒤를 위해서 차급으로 10번 네. 이지행. 네. 경산에서 참가를 하고요. 요가를 특기로 취미로 가지고 있는 재원입니다. 네. 그러면 콘서트가 장래 희망의 친구인데요. 그렇죠. 네. 콘서트를 하면서 또 요가를 가르쳐 주면 더욱더 또 CEO들이 좋아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건강이 건강한 아름다움이 받침이 돼야 경영도 잘게 나갈 수가 있겠죠. 네. 계속해서 상가로 11번 난타희. 대구에서 참가를 하는 재원이고요. 첫기가 노래인데 일단 네. 장기 자식을 한번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장래 희망이 저희와 똑같네요. 네. 아나운서가 후민 재원인 네. 참고로 11번 남다희. 네. 남다희야. 요즘 뭐 아나운서 역사가 1000대 1도 있지만 2000대 1이 돼도 뽑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를 위해서 참고로 12번 박나비온. 서울에서 참가를 했고요. 단소, 서예, 골프 등 여러 방면에 또 재능을 가지고 있는 재원입니다. 네. 이승 장래 희망이요? 장래 희망이 아나운서도 되고 싶고 네. 국회의원도 되고 싶대요. 아, 그런 분이 네. 제 선배 중에 있어요. SBS에 유정현 아나운서 그분이 지나보더라고. 또 겸웅전 우리 아나운서 그렇죠. 선배 뒤로 계셨고요. 네. 또 신은경 아나운서 많은데 두 가지를 다 하고 싶다고 합니다. 네. 국회의원 아나운서가 우리 서울에서 참가할 박나윤 차가워로 12번입니다. 네, 단소와 서예, 골프가 특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또 그 뒤를 이어서 차가워로 13번 김희은 대구에서 네. 참가를 하고요. 특기가 수영인 친구입니다. 네. 장래 희망이요? 장래 희망은 승무원, 그러니까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다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께서 편안하게 아름다운 채널을 감상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친구들 얼마나 설레이는 두근거림이 있을까요? 긴장감이 있을까요? 이상하고 터닝 전에 큰 박수를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끔씩 이제 심사위원분들을 심사하느라고 박수 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자, 참고로 14번 김민지 대구에서 참가를 하고요. 운동이 특기이자 취미인 선수인데요. 건강한 네.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장래희망의 교수입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13번, 14번이 워킹할 때 네. 조금 착오가 있었을 수 있으니까요. 순서를, 번호를 잘 봐주시고요. 네. 혹시나 여러분들이 채점하실 때는 번호를 꼭 확인하시고 채점하시고 15번. 네. 네, 박지영 선수 이름이 바뀌어있다라고 하는데요. 서울에서 참가하고 피아노 골프스로 글로벌 상가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14번이 네,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참가로 14번 우리 녹색의 멋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에게 주어진 명단의 이름이 바뀌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14번과 14번 터닝을 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네. 만나시는 14번이 김민지 양이고요. 15번이 박지영 양이 되는 거죠? 네. 네. 번호표가 보이지 않는데요. 지금 나가고 있는 분이 참가로 네. 16번. 네. 네. 16번. 보물이입니다. 대구에서 네. 참가하고요. 발레, 노래, 네. 연기가 특기인 재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관공서 아나운서를 활동하는데요. 요즘에 네. 국가기관의 아나운서들 그렇죠.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보통이 한 3,400대 1이 돼요. 네. 그리고 또 이 친구들이 나중에 종편이나 지상파의 아나운서 되는 확률도 높고요.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보물이가 활짝 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아가씨 출전자 마지막 네. 네, 선경 예비 후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18번 김유형 서울에서 참가를 받고요. 피아노가 연주가 특기인 재원.
음악 감독이 되고 싶다고 하는군요. 네, 영화 속에 뮤지컬 속에 멋진 음악을 디렉트하는 감독으로 꿈을 펼쳐보시고요. 이 친구의 별명이 유형, 선녀의 유형이다. 선녀의 유형이다. 이름으로 지금 별명까지 만들어주셨는데요. 최근 찬사 가리겠습니다.